네, 총선 이후에요. 14주 연속 40%대 고공행진을 계속했던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안 원장, 안철수 원장의 신간 출간. 네, 철수의 생각,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신간 출간 이후에 일주일 만에 20%대로 추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에서 안철수 원장 지지율은 31.7%,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29.8%에 그쳐서 결국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 때까지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겼다 생각하면 교만하면 지고, 졌다 생각하고 겸손하면 이기는 게 선거 같습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서 복역 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요. 이번 달 30일 가석방됩니다. 은진수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BBK 대책팀장으로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를 계기로 각종 비리에 연루된 MB 측근들이 줄줄이 가석방이나 사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누가 결정하는지요? 옛날에 안 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입장료 3만 3천 원이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이 높았었는데 결국 요즘에는 가장 싸게는 3천 원에 팔고 있고, 아예 학생들은요 무료로 관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많이 가십시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값 주고 3만 3천 원 주고 엑스포 본 사람들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끝난 이후에 차액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지난달 하순까지 본 사람들은 환불 대상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네, 어차피 인생은 복불복인가 싶습니다. 성범죄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우는 이 전자발찌가 시중에 유통된 전파 교량기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한심할 때가 가끔 있지요.